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동형모의고사 2회 해설 강의입니다. 1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무등록 중개업자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이란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입니다. 무등록은 당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는 질서벌 대상 아닙니다. 그렇죠. 무등록은 행정형벌. 징역 벌금 대상이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무등록 중개업자는 행정형벌 대상이 아니다. 이게 틀렸네요. 행정형벌이 징역 벌금을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그래서 행정형벌 대상입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 아닙니다. 보조는 자격증 없기 때문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안 되고요. 원래 업무 못하니까 업무 정지, 등록 취소, 지정 취소 대상 아닙니다. 보조원은 행정 질서벌 대상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조원은 과태료 대상 아닙니다. 다만 보조원도 행정 형벌 대상에는 해당됩니다. 보조원이 투기 조장했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는 해당될 것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틀린 것입니다. 1번, 다른 사람의 을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예, 해당합니다. 저당권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번. 부동산 중개행위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예, 컨설팅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번. 중개행위는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쉽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도와주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다. 예,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4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제보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주관적 X입니다.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죠?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고객, 손님 입장에서 보는 게 객관적, 주관적, 주인 입장에서 보는 게 주관적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이라고 해서 X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중개행위에는 개업공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을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판례입니다.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으면 단독 중개,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으면 공동 중개. 즉, 다시 말하면 공동 중개에 참여한 모든 개업공개사 전부 다 만약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행위와 관련해서만 손해배상을 하잖아요. 4번이 정답이고요. 3번.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기억. 완성되진 않았으나 특정 동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 중개상물에 해당되고요. 니은의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상 노하우, 즉,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귿,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도 권리금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추첨 기일날 신청을 해서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 중개상물 아닙니다. 다만 도시 및 주광역량미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답 5번입니다. 5번. 이런 박스형 문제 작년에 무려 16문제 출제됐습니다. 그 박스형 문제를 특히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옳은 것은 했는데,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1번이 맞습니다. 2번은 인장등록은 7일 이내에 하는 게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10일이고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입니다. 10일 X. 그 다음에 4번은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 이전 후 분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5번 직무교육은 12시간, 16시간이 아니라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에 1번이고요. 5번 등록기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자본금이 2억이 아니라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틀렸고요. 2번은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만 X입니다. 법제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 외에도 6가지는 겸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가, 분양대행, 도배, 이사업, 최소계,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등은 할 수 있죠. 중개업만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이게 틀렸네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은 실무교육은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3분의 1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X입니다. 실무교육은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5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건축물 대장에 게재된 건물에 사용권이 있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예, 소유권을 꼭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5번 정답. 6번 틀린 것은 했는데요. 틀린 것. 1번 시도지사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1월 이내에. 자, 그 다음에 2번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되고요. 3번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게 X네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하지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예, 5일이라는 숫자는 오직 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5번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실무교육의 유효기간, 즉 사정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자, 다음은 7번 보겠습니다. 게시해야 될 사항 틀린 것 했는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게시해야 될게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증 원본, 중개보 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요게 신설됐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보증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소속공인회사가 있을 경우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8번,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했는데, 즉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건데요. 고용인이니까 취직이네요. 취직. 결격사유가 아닌 것, 이 말인데 답 1번이네요. 부정행위 하면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만 볼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에도 보조원으로 취직은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답 1번입니다. 부정행위 하면 무효처분을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만 못 본다. 취직은 할 수 있다. 1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고요. 3번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원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고요. 업무정지기간 동안 결격사유고 자격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따라서 8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휴폐업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휴업하지 않고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 이하 휴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2번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출산, 임신 등의 경우 6월 초과할 수 있다. 징집, 그 다음에 취약 이런 건 6개월 초과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3개월 초과에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휴업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폐업 신고는 직접 방문 외에 전자문서 할 수 있다 했는데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9번에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휴업 기간 중에 중개업을 폐업 또는 재개 신고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휴업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휴업이고 업무정지는 잘못해가지고 당한 게 업무정지죠. 예,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10번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즉 마지막에 비업의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인데 개업공개사 임대차 신고는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의무 없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인적상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그럼 신고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기억,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그 다음에 니언에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 디귿, 보증금 또는 월차임, 리얼, 계약체결일 및 계약기간, 미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신고사항 아닌 것,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비업 하나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필수적 사항이 아닌 것, 11번. 우리 계약서 필수적 사항은 핵심 비교정리 9번에 9가지가 있죠. 인물계약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입니다. 인권조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자, 그래서 니언의 거래 예정금액이 아니고 거래금액이고요. 미음에 토지용괴액은 요거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시옷에 취득 관련 조세도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 니언, 미음, 시옷 세 개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확인 설명서 이의 서식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했는데, 민간임대 등록 여부 1, 2, 토지거래 허가 구역, 에 해당하는지 여부 1, 2, 3의 서식 다 해당됩니다. 4. 주택 투기 지역도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번 비선호시설은 1, 3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1, 3의 서식에만 기재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선호시설은 주거용하고 토지만 해당되고 비주거용 2의 서식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투기과일지구 기재됩니다. 이건 좀 어렵죠. 서식을 봐야 풀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출제되고 있습니다. 12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겸업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은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예, 법인만 겸업 제한합니다.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는 모든 액션의 부칙 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할 수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이사업체를 소개할 수 있다. 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겸업 제한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 분양 대행 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할 수 있고요.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겸업 제한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 14조 위반.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즉 부칙 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못합니다. 자, 14번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이 법에 대한 한 건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외에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라는 행정처분 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과태료 처분받을 수 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 과태료 받을 수 있죠. 이하 과태료. 맞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중개업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도 정보 거짓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있습니다. 자, 4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한 등록관청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등록할 수 없다. 이게 액서네요. 등록 기준만 갖추면 됩니다. 예,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원칙은.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데 예외가 3개가 있습니다. 예외. 첫 번째 사망. 사망하면 영원히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없죠. 부활하지 않는 한. 법인이 해산돼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는 3년 안 지났다 하더라도 해산되면 등록 취소되죠. 3년 안 지나도 다시 개인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취직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되면 3년 안 지나도 결격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됩니다. 만약 파산 선고받아서 등록 취소됐으면 복권만 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서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 기준만 갖추면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 모조리 다 그만둬버리면 등록기준이 미달되고 그러면 등록 취소될 수 있는데 취소됐다 하더라도 다시 등록기준만 갖추면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등록할 수 있다. 5번이 따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중요하죠, 이거.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인데요.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입니다. 1번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분거래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3억 이상이 아니라 1억 이상 토지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신고대상 토지거래계약 체결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가격을 거래 가격에 합산하여 계산하고요. 4번 매수인이 국가 등이거나 매수인의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5번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경우에는 6억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3억이 아니라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3억 이상이 아니라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